안정성으로 왔는데, 너 꺼지면 진짜, 가만 안둘 거야. 진짜, 너무 황당한 안정성으로 왔습니다. 이제 꺼지면 가만 안 둬. 찾아가서. 가만 안둘 거야. 그래, 안정성으로 가야 돼, 여러분. 근데 안정성으로 왔는데도 이제 고화질 바라지도 않아. 그러니까 끊기는 거는 진짜 아니지. 아, 크리스마스 갈 거야. 아, 맞아. 오, 기억해뒀다.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마음먹고 오랜만에 쉬는 터라 이제 각자 집에서 좀 쉬지 않을까요? 또 추우니까. 추우니까. 이 얘기를 하고 있었네. 진짜 와이파이 때문에 그래요. 저 지금 LTE인데요. 제가 볼때 안정성이 화질 우선을 하면 이게 이렇게 끊기나 봐. 여보세요,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해요. 별님의 크리스마스니까 들어야지. 그쵸? 크리스마스이니까. 나 5, 언니 5G 우선이라서 그래. 나 우선 5G를 안 해놨어요. 나도 다 알지. 어이, 어이, 오빠 문한 번만 닫아주세요. 언니 쿨톤이에요? 저 쿨톤인 것 같아요. 쿨톤에서도, 근데 쿨톤 안에서도 약간 또 톤을 정하더라고요. 쿨톤 안에서도. 언니 눈노래 한 소절만 부르세요. 아무 말 하지 않았죠. 넌 자나운 나를 돌아보면 오후의 향기. 와, 진짜 눈도 너무 꽤 오래됐다. 자, 9분 남았어요, 여러분들. 한번 우리 궁금한 점? 궁금한 거? 언니는 몸에 신경을 써요. 맞아요. 저 운동, 요즘 운동하고 싶어요. 언니 감기 걸렸어요. 아, 모르겠어요. 어제부터 오늘 딱 일어나니까 약간 목이 잘 잠겨. 그렇다고 막 콧물 막 이런 건 없어요. 언니 매운 거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해요. 근데 막잘 먹지는 못해요.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? 그런 무리보단 약간 요즘 건조하잖아요. 저도 피부도 건조하거든요. 그래서 가습기를 틀고 자야 될것 같아. 안경 어디서 샀어?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축구 연습 요즘에도 해요. 요즘에도 하는데 이번 달은 제가 거의 원래 하던 만약에 일주일에 뭐 개인을 세번 하고 팀을 세번 하고 이랬으면 요즘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. 언니 무슨 색 제일 좋아요? 저는 파랑색. 물 많이 드세요. 맞아요. 물 많이 먹어요.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은 게 많은데. 언니 가요대제 전스포. 오. 모르겠어요. 스포했습니다.
맞아. 이거 보신 분들이 있으시구나. 이거 넘예.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액세서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미 이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뭐 이거 딱 봤을 때뭐 타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요즘 비니들도 많이 쓰시고 모자 버킷 헷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.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. 그래서 저도 오늘 옷에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런 액세서리는 좋은 것 같아요. 빼볼까? 꾹꾹꾹. 이렇게. 짠. 이런 데 있잖아요. 만약에 비닐 썼다. 뭐, 이렇게 옆에. 버킷에도 이렇게. 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저도 주세요! 해가지고, 저도 받아왔어요. 되게 고급져요. 여기 이렇게. 들어있어. 그러니까 액세서리류로 되게 좋은 것 같아. 예를 들어, 청자켓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고. 좋은 것 같아요. 시청자 선물입니까? 이거 마마무 아니 문별 생일 굿즈입니다. 언니 선물 뭐 받았어? 아직 선물 아 동생한테 선물 받고 누군가를 만나질 못해서 다들 이제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시고 하는 걸 아직 손에 뭔가 받은 건 동생 선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문명생 제 여기서 이 V앱 지금 여기서 파는 거 아닙니다. 누나 저녁에 뭐 먹어? 엄마가 지금 가서 엄마가 갈비랑 잡채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그거 먹지 않을까 해요. 언니 미역국 먹었어요? 하는데 문나잇 안 먹은 거 티내기 있기 없기? 문나잇 안 먹은 거 같은데 혜진이 집에서 텐트 빼오셨나요? 아니요 아직 못 빼왔어요. 텐트 이제 언제 또 가지러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혜진이도 이제 캠핑을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텐트를 구입을 했대요. 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못 쳐서 집에 박아둔 지 오래가 된 거지. 집에 놔둔 지. 그래서 안쓸 거면 언니 줄까? 이러길래 줘. 이래가지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케미스트리 작사할 때 무무들의 어떤 모습, 무무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또 무무들에게 대입이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무들은 어떻게 보면 무무들은 지금 제 앞에 볼수 없는데 그냥 뭐라 하지? 내 앞에 무무 사랑하는 사람 이꼴 무무니까 그냥 그렇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무무들 이 생각만으로 쓴것 같아. 그냥 언니는 그런 브로치 말고 어떤 액세서리 하고 싶었어요? 저는 링기걸이. 제가 조그만 링기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는데 그거 하고 싶었어요.